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단호박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입맛도 없어서. 네. 여기 물을 네. 믹서기다가 300ml 넣었고요. 밥한 공기. 찬밥. 찬밥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 껍질 까가지고 찜통에 쪘어요. 쪄가지고 이제 믹서기에다 갈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좀 껍데기도 먹는다는데 껍데기도 먹어도 괜찮아요. 몸에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믹서기를 갈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은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안 갈았어요. 좀 씹히는 맛이 있으라고. 아우, 색깔 너무 이쁘다. 색깔이. 그런 면이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밥한 공기에 물 300ml, 조금 모자리면 물은 더 추가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눌지 않게 쳐서 줍니다. 아, 날씨가 이러니까 신경 쓰는 일도 그러니까. 밥도 먹기도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가요,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소금 쉽게 말하면은, 조그만 커피스푼이 딱 어울리겠다. 소금을 요만큼 넣을게요. 커피스푼으로 한 스푼 나름이겠죠? 한요 정도만 조금만 넣어요. 많이 넣지 말고. 요즘엔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가려면은 저도 뭐 완전 시골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물에 불려놨다가 그냥 쌀로 갈아서 해도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이 남았어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 맛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애라 오늘 단호박죽이나 쓰자. 그리고 이 단호박은 아주 영양면도 풍부하고 그래서 원기 회복에도 참 좋대요. 이제 눌지 않게 밑에를 이렇게 이런 나무 국자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긁어주면서 젖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껍데기. 껍질 싹 까가지고 아까 찜통에 쪘거든요. 쪄가지고 조금은 쪘는 대신 제가 누른 설탕도 조금 넣어요. 어차피 단호박이니까. 단호박도 아주 그다 종류가 틀리더라고요. 뭐 호박 단호박 뭐. 또 무슨 호박? 근데 요거는 뭐 무슨 호박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누가 줬어요. 그래서 지금 불기운이 올라오니까 호박도 찐 거고, 찬밥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오면은 그때서 이제 저기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입맛이 없으면 마트 가면은 별죽 다 있잖아요. 뭐 전복죽도 있고 뭐 미역죽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쳐서 줘야 돼. 이게 물도 잘 맞춰야 돼. 안 그러면은 너무 묽어가지고.
먹을 걸 끓여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죽을 쓸 때 허무 이렇게 몸이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야채죽도 써도 되고 골고루 이제 본인이 그 물어보고 뭔 죽을 써드릴까요 하고 물어보고 죽도 참 다양해요. 저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콩죽도 좋아해요. 예, 시골에 보면은 그 하얀 콩 있잖아요. 그거 메주콩 그걸로 갈아가지고 생콩가루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밥을 물에 펄 넣어가지고 펄펄 끓이다가 콩가루 물을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그렇게 끓여도 괜찮아요. 요즘에 환절기라 아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우 그죠? 지금 막 끓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전분가루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투박하게 해서 지금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젖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끄덕끄덕하게 엉겨줘가지고는 죽이 좀 맛있는 죽이 되죠. 호박죽이 노라니까 꼭 그거 같아. 카레 같아. 근데 이제 성분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하니까 바글바글 끓죠? 그냥 부끄러로 끓으면 돼요. 이제 눌지 않게 이렇게 서서 주다가 이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남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죽도 못 쓴다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이때 불을 끄고 또 이게 냄비가 또 이제 그 열이 있으니까 지금 죽도 이렇게 보긴 이렇지만 여기 식으면 좀 끄덕끄덕해져요. 왜냐면 전분가루를 넣었으니까 감자 전분. 이게 뭐 입안이 헐었다든가 뭐 목이 아파서 진짜 뭐를 잘 잡수지 못하면은 이거 뭐 수술 후나 수술 전이나 이렇게 죽을 써서 이렇게 드리면은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여기에다가 제가 호두를 좀 이렇게 아까 절구에다 쪘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피망이 있더라고요. 집에 냉장고에 제가 쓰고 좀 남은 거 이렇게 해서 해주면 드시는 분도 좋고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졌어요. 이렇게 다졌어. 아무도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그랬죠? 네, 이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이죠 뭐. 집에 찬밥이 있다든가 뭐 안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밥이 많으면은 냉동실에다 냉동시켜 놓은 밥도 있고 그러면 그거 이제 꺼내 놨다가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단호박이랑 이렇게 갈아 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이제 안 갈려질 수 있어요. 밑에 이렇게 말 붙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물을 이제 거기 밥에 따라서 이제 뭐 300ml 넣어도 괜찮고 한 400ml 괜찮고 쉽게 말하면은 밥 한 공기에 물 한 공기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끓이다가 거기서 이제 그 전분을 그걸 칼을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한번 휙 둘러서 이렇게 끓여주면은 이거 다 드실 때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앵겨주는 맛이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 아무튼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공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